경기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국가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. 올해도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벌써 4개 나라가 경기도를 방문해 기후 관광 등 다방면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어떤 나라와 협력을 논의했는지, 그리고 경기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11일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과 만난 김동연 지사. 이클레이는 세계 지방정부협의회로 가입한 전 세계 지방정부들과 탄소중립, 생물 다양성 등에서 정책을 공유합니다.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이클레이와 뜻을 함께할 것을 밝혔습니다. 이클레이 그 세계본부 프로젝트 중에 이제 100% 재생에너지 도시 그 네트워크 확대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적극 거기에 좀 동참을 좀 하고 싶습니다. 저희 도와 이 시군 동료에서 거기에 같이 좀 가입을 좀 독려해서 좀 참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. 같은 날 주한 스페인 대사도 경기도청을 찾았습니다. 스페인과는 관광, 재생에너지, 스타트업 등 다방면으로 협력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. 14일에는 태국 노동부 장관을 만나 협의 의사록을 체결했습니다. 도내 거주 중인 태국인은 약 5만 명, 이 중 1만 천여 명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. 외국인 보호는 물론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위해 나선 겁니다. 숙련 비자 외에도 더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많이 좀 이렇게 초청하고 좀 유치해서 함께 우리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일도 하고 하는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로써 태국인의 고용 확대, 불법 체류 방지 등을 위해 양 지역이 함께 노력하게 됩니다. 스타트업과 미래 신성장 산업 중 하나인 AI 산업을 위해서도 국제 협력에 나섰습니다. 지난달 27일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 양 지역 간 인공지능 산업, 스타트업, 청년 등 협력 방안을 고심했습니다. 지난 8일엔 미국 미시간 주지사와도 만났습니다. 첨단 모빌리티, 신재생에너지, 4차 산업혁명센터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. 특히 세계 경제 포럼에서 경기도에 설립하기로 한 4차 산업혁명센터와의 협력이 기대됩니다. 미시간주에는 세계 경제 포럼 미국 첨단 제조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. 4차 산업혁명센터를 만들기로 합의를 봤습니다. 우리 미시간에도 그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 간의 협력 관계도 같이 했으면. 이 같은 지방정부의 다방면 국제협력 행보는 왜 필요할까? 경제 문제라든가 기후변화, 또 이주민 문제, 유학생 문제,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외교 사안들이 생기면서 지방정부의 역할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외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는 22일엔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. 에스토니아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탄생시킨 나라로 양지역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한 상호 협력이 기대됩니다. AI, 청년, 기후환경, 노동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국제협력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기도를 기대해봅니다.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.